다들 평안들 하셨습니까? 또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의심할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그건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도 이제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는 어떤 중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을 입원했다든지 할 때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당장이라도 수술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난 뒤에 치료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기도하고 나서도 치료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가 뭡니까? 제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제 기도의 능력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의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럴 때왜 믿지 않았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어야지. 믿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라고 해서 더 열심히 믿으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 믿음이 약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의심이 없는지, 저는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고도 이게 지금 당장이라도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이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실 건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그런 의심이 없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의심이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사촌의 땅을 가서 살아.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업 물음의 제도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꼭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 그렇게 분배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살다가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내 땅을 감당하지 못해서 팔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 땅이 남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기업을 대신 물러줘서 대신 사서 그걸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것으로 다시, 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히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룻기죠. 룻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 물음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기업 물음의 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건 눈에 뻔한 일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사라고, 그것도 증서를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고, 봉인한 이유는 이 증서의 내용을 누군가가 바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봉인한 것이고요, 봉인하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봐서, 증인이 봐서 증거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제 보셨던 말씀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면 사실 나라가 망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땅 문서가. 그런데 다시 살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은 그 일이 있은 뒤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었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참 슬픕니다라는 기도로 시작이 돼요. 슬프도소이다. 뭐가 그렇게 슬플까요? 우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여러 번 예언을 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주셨지만은, 그러나 지금 당장 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라고 해서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언했다고 해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밭을 사라고 한 것이 사실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32장 그 8절 끝에 보면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해서 그 땅을 물을 기업 물을 제도에 의해서 땅을 사고 문서를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실로 봤을 때 이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과연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주께서는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18절에도 주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하시는 계획과 또 능력과 모든 것에 있어서 능치 못함이 없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해방될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로 이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이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한 뒤에 주의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했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닥쳐온 이 현실은 분명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4절에 보시면은, 보시옵소서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갈대아인들이,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지역은 바벨론이고 그 민족 이름은 갈대아족이라 그래요. 그 갈대아인들이 이 성을 빼앗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참호를 세우고, 참호는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성을 점령한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주변에다가 그 성을 공격하기 쉽도록 세운 토성들을 말합니다. 그 토성을 세우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지금 여기에 있어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지경이 된 거지요.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긴 했지만 지금 앞에 있는 환경을 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도 한 인간인지라 얼마나 이 현실을 보니까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기도의 끝에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은 지금 갈대아인에 의해서 이 성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멸망하기 1년 전이니까 사실 연수만 1년 전이지 이미 멸망한 거거든요. 이 두 가지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밭을 샀습니다. 기업무릎의 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그거 한 순종이에요. 그러나 지금 놓여있는 현실은 갈대아인에 의해서 이 나라를 망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설입니다. 순종하긴 했으나 지금 현실은 너무 막막해요.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의심을 떨쳐버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 생각이 쉽게 떠나가질 않습니다. 눈앞에 온 현실을 보면 과연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는 생각 떠나지 않습니다. 한숨도 나오고 낙심도 되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하고 스스로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것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지금 예레미야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26절에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 나는 네가 말한 대로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있는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예.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맞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을 갈대아인에 의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죄악을 얘기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거고 그들이 와서 차지할 거라. 이거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29절 이하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일들이 많아요. 30절에 보면 심각합니다. 이 백성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내 눈앞에 행한 것은 악한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는 얘기는
우상을 말하는 거죠. 29절에 다른 신들에게도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은 31절에 보시면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죄악뿐이 없다는 겁니다. 32절에도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이게 어느 한 사람 일이 아니라 왕들도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교훈에도 선지자 보내도 듣지 않았다. 심각한 것은 3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 뭐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집이 뭡니까? 성전 아닙니까? 그 성전에서 가증한 물건을 세워놓고 그의 집을 더럽겠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의 생각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더럽힌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했으면서 성전을 더럽힌다?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능력이 있으셔서 막으실 수도 있고 행하실 수도 있어요. 못한 일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밭을 사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밭을 사라고 한 것은 그 땅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이 나라가 회복되면 그때 돈 벌 수 있으니까 사라, 그런 뜻 아니죠? 그의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 언젠가 나라가 회복되면 그때는 이 땅에 돌아오면 이 땅 물려 가져야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대비하라,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요, 종종 눈앞에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면서도 많은 갈등들을 하는 겁니다. 목사로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의 현실의 어려움이나 갈등으로 인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네,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갈등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으나 오늘도 주만 바라보오니 하나님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한 성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